자, 오늘은 이제 23번째 절구라는 시를 한번 배워보시죠. 최충 선생의 시예요. 한자를 한번 읽어보시죠. 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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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뜰정, 뜰정, 다롤, 다롤, 빗색, 빗색, 없을무, 없을무, 연기연, 연기연, 촛불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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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입, 들입, 자리좌, 자리좌, 좌리좌, 자리좌, 뇌산, 뇌산, 빛광, 빛과, 안이불, 안이불, 불을 속, 불을 속, 불을 속, 손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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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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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유, 이슬유, 소나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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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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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할 탄, 연주할 탄, 연주할 탄, 연주할 탄, 악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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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외, 바깥 외, 바깥 외, 바깥 외, 다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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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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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진. 보배진, 여기서는 진중할 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진중할 진. 진중할 진, 무거울 중, 무거울 중, 무거울 중. 무거울 중, 안일미, 안일미, 전할 전. 전할 전, 사람인, 사람이, 사람인, 사람이, 만정월색, 만정월세, 무연초기요, 무연초기요, 입좌산광, 입좌산광, 불속빈이라, 불속빈이라, 갱유송현, 갱유송현, 탄보외하니, 탄보외하니, 지감진중, 지감진중, 미전인을. 미전인을. 시가 참 좋은 시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시 같아요. 끝에 두자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연촉 한번 어떻게 되죠? 연기, 연자, 촛불, 촉자니까, 연기와 촛불, 이렇게 해석하세요. 무연촉 한번 드릴까요? 연기 없는 촛불, 이지요. 속객, 아니, 속빈 한번 보죠. 손님을 부르다. 그래서 이제 속객이라는 말도 써요. 손님을 부르다. 근데 불속빈 하면, 부르지 않은 손님. 보외 한 뭐죠? 악보 외에 이렇게 되니까 탄보 외 하면 악보 외의 것을 연주하다. 전인 한 뭐죠? 전인 하면 여기 사람인 자는 다른 사람인이지요. 남에게 전한다. 미전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직 남에게 전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럼 앞에 이제 두 자를 더 첨예해 볼까요? 월색 무연촉이요. 어떻게 할까요?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과 같고 산광 불속빈이라. 어떻게 해요? 산빛은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로다. 송현 탄보외하니 어떻게 합니까? 소나무 악기라고 할수 있죠. 소나무 검은고 아니면 소나무 비파, 소나무 가야금 이렇게 이 현자는 줄루딘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지요. 여기서 이게 송현이니까 밑에처럼 솔검은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솔로딘 악기로. 소나무 악기는 사실은 이게 솔바람 소리 때문에 나오는 걸 거예요.
탐보외하니, 즉 악보에 있는 것 말고 사실은 즉흥곡을 연주하는 거죠. 악보 밖에 있는 것을 연주한다. 진중 미전인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진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그러느냐 이런 말 하나요? 진중은 그 밑에 찾아갔듯이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뜻도 있고 중하게 여긴다는 뜻도 있으니까 소중히 소중히 여기어서 아직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게나. 거기 앞에 두 자를 더 붙인 거지요. 만정월세. 달빛은 달빛인데 무슨 달빛? 정원에 가득한 달빛. 산광은 산광인데 어디로 어떤 산광입니까? 입좌, 즉 내 자리까지, 내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들어오는 산빛, 그런 뜻이에요. 송현은 유송현 하면 송현이 있다, 그렇지요. 갱유송현은 또다시 송현이 있구나, 그런 말이죠. 감진중은 어떻게 할까요?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감내하다, 아니면 진중함을 감내하다, 감당하다, 버티다. 지자가 있으니까 다만 진중하게 여겨서 미전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게나. 이제 전부 한번 엮어보세요. 너무 멋진 시 같아요. 만정월색은 토로, 이렇게 달 수 있죠. 만정월색은 무연축이요. 정원에 가득한 달빛은 연기 없는 촛불과 같고. 무슨 얘기입니까? 권하고 좀 밝다는 뜻이죠. 입좌 산광은 불쑥빈이라. 내가 앉은 자리까지, 내 자리까지 파고드는 저 산빛은 초청하지 않은 손님과 같으네. 무슨 얘기예요? 뜻하지 않게 산빛이 쫙 밀려온다, 그런 뜻이죠. 갱유 송현 탐보외하니. 게다가, 공자는 다시 갱자네요. 게다가 거기 솔거문고라겠지만 솔현이, 이렇게 할까요? 솔현은 악보 위에 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니 지감 진중 미전인을 다만 진중하게 여기어서 남에게 이 정말 이 정치를 전하지 말게나. 사람들이 오면 빼앗길까봐 두렵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 아주 정적이지요. 고요함의 극치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악기 연주라는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정적인 것을 깨는 게 기승전, 전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남한테 이 좋은 것을 전하지 마시게나. 그런 아주 참 멋진 시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홀로 독자, 얻을 듣자, 극이자, 만미자, 독득김이라는 말을 쓰지요. 혼자 이 진짜 아름다운 멋을 아는 것. 남한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자연에 흠뻑 빠져있는 그런 시 같아요. 표현을 가만히 보면 무연촉이라는 말도 굉장히 멋진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 불속빈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청하지 않은 손님. 그냥 그것만은 멋이 없는데 산광 불촉빈, 불속빈. 산빛이, 저 산빛이 바로 초청하지 않은 손님이다. 그 다음에 거기 탐보외라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악보 위의 것을 연주한다. 지금 그
지금은 뭐 피아노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다 일률적으로 거의 배우지요. 체르니 몇 번, 몇 번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 옛날 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즉흥곡이지요. 그렇듯이 그 솔바람 소리를 많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 진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음악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릴 거고 내가 마음이 심란하면 어쩌 그렇게 심란한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 이 현자가 줄현자지요. 검은고 줄. 사실은 검은고라기보다는 중국의 전통 악기인 비파라든지 이런 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 중에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백아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그분이 그렇게 검은고를 잘 연주했다고 하죠? 비파를 잘 연주했다고 하죠. 근데 어디를 가다가 자기가 다 연주를 했는데 자기는 즉흥곡을 하니까 아주 높은 산이 있어서 거기 바위가 우글우글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쭉 연주하니까 종작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연주하는 걸 딱 듣고서는 시로 척척척 쓰는 거지요. 이 대가의 마음을 그대로. 또 맑은 저런 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폭포수라든지 이걸 보고서 생각하고 연주를 하면 야, 참 좋구나. 그 물이요. 이렇게 글을 바로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한창 같이 음악을 연주하고 며칠 동안 묵으면서 잘 지내다가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놀러 옴세 하고 갔는데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와보니까 이 종작이라는 친구가 죽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연주하는 이 음악 소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해서 절현, 즉 이 검은고추를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알지자 소리음자 써서 지음이라고 하지요. 지음 입고로 백아절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여기 현자가 있는데 여기는 송현이래 그죠. 소나무로 된 악기. 그래서 밑에 번역은 그냥 솔, 검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가 참 멋진 시네요. 만정월색 무연초기요. 만정월색 무연초기요. 입자삼광 불속빈이라. 입자삼광 불속빈이라. 갱요송현 탄보외하니. 감진중 미천이네. 감진중 미천이네. 만정월색 무연초기요. 만정월색 무연초기요. 자산광 불속빈이란. 입자산광 불속빈이란. 갱요송현 탄보외하니. 갱요송현 감진중 미천이네. 감진중 미천이네.